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경희대 세종대 실용무용과에 합격한 22살 조현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던 중간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고 좋아했던 것이 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용무용과 입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였는데 학원을 알아보던 중에 뮤직댄스 입시관의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공은 힙합입니다. 원래부터 힙합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 장르를 배워보던 중에 힙합이 제일 잘 맞는 가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기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막상 실기를 볼 때 심사위원 분들께서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많이 웃어주셨어요. 입시는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고 하루에 많게는 6시간, 최소 2시간이었습니다. 개인 레슨 시간 이외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한 개인 연습을 통해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힘이 나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무용부터 제가 좋아하는 힙합까지 여러 장르를 다 배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은 1대1 모의 면접과 피드백 그리고 월말 평가가 있어서 실전 대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입시 담당 선생님이신 차은 선생님께서 우선 저에게 가장 맞는 안무를 창작해 주셨고 그리고 1대1 피드백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봐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품 연습을 할 때 안 되는 동작이 있어서 착잡했었는데 그 부분만 집요하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연습만이 살길이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대학 입학 전까지 제가 부족한 기본기와 스킬들을 더 연습할 계획이고 더 실력을 키워서 제가 존경하는 담당 선생님이신 차은쌤처럼 훌륭한 선생님이